새벽을 여는 사람들. 아, 정말 세상은 가지각색에 이제 참 가지가지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또 도시가 먹고 살고, 또 도시가 있으니 이 시골에도 이런 걸 해갖고 도시로 또 갖다 팔기도 하는 거죠. 예, 참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 생각해 봅니다. 바쁜 트랙터. 안개가 자욱합니다. 예,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새벽에 3시 반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동해에서 사람을 끌어모아서 여기 강릉 대길까지 올라왔습니다. 1시간 정도,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올라와서 지금 6시 이제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또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서 오늘 택배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감자 수산이 또 이제 제 본업에 또 충실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손님이 오셔서 우리 감자 수산에서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하고 술도 먹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시는데 오후 2시에 대리운전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운전해드리겠다 이러니까 아니 됐습니다 하더니 계속 카카오 대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카카오 대리 운전 그 어플이 있거든요. 제가 운전 기사로 접속해서 다운을 받았어요. 접속해서 그 일을 제가 받았어요. 대리 운전을 해줬죠. 그러니까 그냥 해드려도 되는, 아니 그 뭐야, 카카오 대리 운전을 한 이유는 보험 처리가 돼. 건당 보험이 되니까, 대리 운전 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제가 운전을 해주다가 사고가 나도 만약을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대리운전을 제가 그 어플로 해서 대리운전까지 마무리 해줬는데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커피 한잔 먹으러 가야지. 네, 카카오 대리운전하는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빠요? 저 좀 태워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천국에, 제가 요즘 일 열심히 한다고 배민 안 하고 어떤 사건 찍고 있어? 여기 지금 대리운전을 하는데 우리 손님이 카카오 대리를 부르는데 택시가 안 잡힌대요. 아, 대리운전이 안 잡힌대요. 그래갖고 내가 접속을 해서 로그인 하니까 강제로 저한테 이게 대리가 꽂혀버렸어요. 그럼 나는 얼마죠? 19,000원이니까 9,000원 나누면 되지. 내가 만원. 내 지금 팔 찍고 있나? 지금 팔 병신인데 지금 나한테 운전. 교린장님 저 태우러 오세요 빨리. 나 이제 출발합니다. 뭐야, 주소 남겨놔야지. 레지던스 호텔. 아 진짜 정말 있다고요? 개웃기지 않아요? 지금 손님도 웃겨 죽겠다는데 지금. 손님 택 그 대리 안 잡혀갖고 와 안 잡혀 하길래 제가 잡아주니까 잡혔다. 제가 잡았는데. 레지던스 호텔요. 어딘데? 지금 어디야? 아 아니야 그럼 알았어. 나 지금 대리운전 하고 있거든. 우선 알았어. 태우러 올래? 알았어. 아니 청곡동 가야 돼. 아 동해 도선시티. 알았어 끊어. 예. 나 거기 가 있으면 된다고. 지금 갈 거예요죠. 저 픽업 와야지 픽업. 아이, 척하면 뻑이지 그걸 몰라요? 아 졸라 재밌어. 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갖고 요즘에 대리운전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전벨트 내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바꾸고 어떻게? 이거. 아. 알이 된 건가? 예, 맞습니다. 그 위로 올리시면, 아, 저기 있구나. 네. 야. D1이 맞아요? 아, 이제 알아서 기아가 바뀌나? 예. 잠시 후 우회. 아, 오늘 드셔보시니 어떠셨어요? 아, 저희는 맛있었어요. 그래서 대게도 살도 많았었고. 아. 택배 하니까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원래는 네. 저쪽 속초 여쪽에서는 갈 때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 세트 이런 식으로 많이 먹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어떻게 세트로 먹으니까
퀄리티는 떨어져요. 근데 그 대신 주는 거는 많고. 아, 이것저것. 예, 막 그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대게 이런 거는 좀 살 많고 이런 게 더 좋으니까. 그럼 삶아서 택배. 예, 예, 전부 다 바로 드실 수 있어. 그러니까 홍게가 이제 추석 쉬고 나오거든요. 홍게가 주력이에요 원래. 아, 지금도 근데. 야, 저희가 하는 홍게는 달라요. 아, 횟집에서 가져가는 홍게를 이제 하기 때문에. 쫓아져나. 한번 그 홍게도 진짜 괜찮으니까. 그 밴드 감자 수산 치면 저희 밴드 있거든요. 한번. 아, 감자 수산. 감자 수산. 자기가 전화한 감자 수산. 아, 그건 어차피 다 아니까. 거기에 입고가 되면 오늘 입고되었습니다 하고 딱 모든 게 딱 그냥. 러시아 대게도 모든 대게가 이 동해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제가 통관 절차 끝나면 바로 갖고 와요. 소량 갖고 와서 항상 싱싱함. 확실히 살도 많던데요. 네, 근데 살이 많아야지 그 뭐 다 좋아하니까. 그렇죠. 또 내장도 내장이 달라요. 이게 마가단 대게는 맞아요. 밥 볶았을 때 그 느낌이 틀리니까. 마가단 대게는 무조건 내장이 가득 있고요. 여기가 무크항이 다 울릉도 들어가는 그 배가 많죠? 울릉도 가는 여객선이 있죠. 네, 그게. 열어줄까? 아, 빨리. 열어줄까?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만 원 드릴게. 네. 내가 9,000원 먹을게요. 오케이. 손해보는, 아니야, 9,000원. 손해는 아니다. 마진도. 뭐야 이거 뭐? 와, 돈 이렇게 19,000원 보네. 기다려봐. 여기서도 또 픽업 하나. 뭐 또 픽업 하는데. 효과리 가는 뭐 대동 가는 콜 대리 안 뜨나? 없어. 아이스크림을 사 먹자. 9,000원 가지고요? 응. 10,000원 가지고 사 먹지. 내 돈 건들지 말고요. 뭔 소리 하나 지금? 아, 여기 10,000원 내 9,000원인데 뭔 돈으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뭔 돈인데요? 아이스크림? 남는 것도 없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이렇게 생산적으로 노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 야, 내 대리운전 한 걸. 와, 불랑 불량량. 감자 막 감자. 오, 한 걸 잘 쓴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예. 여기 봐봐. 에이, 유튜브. 유튜브. 저번에. 감자가 들려주는 감자. 아, 감자. 감 응, 감자. 보행기는 감자고 대추. 아, 뭐 다른 거 예를. 그 무더운 더위, 무더위 여름 더위를 이겨. 구독. 구독. 출장 출하가 가능한 보행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포항은 철강공단, 부산은 컨테이너. 아직도 가요? 아, 예. 또 봐요. 몇 살? 몇 살? 몇 살? 36. 아, 마흔. 마흔. 40. 40. 아, 말풍이 있어요? 말풍. 어, 셋. 아, 네. 화이팅! 수고하세요. 지금 와 있습니다. 고단에 와 있는데 인부들을 태우러 왔습니다. 네, 하루가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예, 감자 수산 이 본업이고요. 두 번째 대리운전도 하였고 부업으로 이 버스 출퇴근 운전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